새해 제주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던 일부 사업들이 연초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출근과 함께 직장에 화합을 다지고 나눔도 실천하는 이색 시무식이 열렸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공항들의 건설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 새해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연초부터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로와 공공건물 확충 등 이 사회 간접자본 사업이 많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동영상과 자막으로 도정시책과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해오던 LED 전광판이 15년 만에 꺼져버렸습니다. 연간 운영비 7,600만 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구 증가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탐나 도서관은 지난해 설계가 마무리돼 다음 달 증축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2층 건물을 증축해 열람실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15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언제부터 공사를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증축 사업과 아울러 리모델링 사업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금년 사업의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삭감된 예산 가운데 공공건물 신축과 도로 확장 등 SOC 사업이 405건에 509억 원에 이르고 국비 보조와 국가 직접 사업에 따른 지방비도 45건에 258억 원입니다. 지난해 공공건설 수주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올해 SOC 사업이 감소하거나 공사 발주가 늦어질 경우 지역 건설업체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 관공사에 의지해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더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이 절반으로 일괄적으로 삭감된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상반기 운영은 가능하지만 추경 예산 투입이 늦어질 경우 하반기부터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2015년 새해 첫 출근 어떠셨나요? 직장의 화합을 다지면서 나눔도 실천하는 이색 시무식을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강당에 모여 직원들이 새해 덕담을 나눕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바라는 새해 소망이 적힌 복주머니를 나눠줍니다. 이 안에 들어가. 선물은 그 자리에서 열어봐야 제맛. 새해 첫 출근과 함께 하나씩 선물을 받아든 직원들은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 청양의 해 주인공으로서 그 술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좀 굳게 먹어서 우리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 가정을 좀 잘 지키고. 적십자사 직원들은 새해 첫 출근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 침대에 누웠습니다. 단체로 헌혈을 하면서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 봉사활동입니다. 평화와 봉사를 표상하는 양띠 해를 맞아 나눔을 실천하기로 한 겁니다. 새해 첫 해를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열게 돼서 뜻깊은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하는 헌혈이 또 이제 도민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에 쓰이니까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찾아온 한파에 한껏 움츠렸던 출근 첫날. 직장인들은 새로운 각오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가 오늘 제주시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현승탁 회장은 새해는 반목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포용으로 도민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원칙을 중심으로 도민 이익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고 구성재 의장은 제주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할지 기존 공항을 확장할지를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제주와 마찬가지로 최적의 대안을 놓고 고민했던 일본 공항들의 사례를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 1980년대 도심에 있던 이타미 국제공항이 포화돼 확장하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결국 1994년 해안에서 3.7km 떨어진 바다를 매립해 인공섬을 만든 뒤 간사이 국제공항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사이 공항에서는 국제선을 24시간 운영하고 이타미 공항은 낮에 국내선만 운영하면서 소음 피해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공사 비용 때문에 17조 원의 부채가 쌓였고 기존 이타미 공항 주변 상권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토 이타미 시도시대와 간사이 국고가 되기때 네, 경제적으로는 희가이티노. 일본 휴양 관광의 일번지로 불리는 오키나와의 나하 공항은 제2공항 대신 기존 공항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기존 공항 활주로 부근에 바다를 메워 두 번째 활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안과 가까워 수심이 5에서 10m로 비교적 얕다 보니 매립 비용을 1조 9천억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용량은 37% 늘어나는 데 그쳐 또다시 언제 확장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030년には経済波及効果が345億円. 最後になりますけれども、県が作ってある将来的なビジョン 21세기 비전의 実現のために必要不可欠. 결국 두 군데 모두 제2공항 건설과 기존 공항 확장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제주의 타산지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새해 첫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대기질도 양호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8도 내외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고요.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0도까지 떨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영하 3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섬 지역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에서 3도, 낮 기온은 9도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오전까지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귀포시 상효동 516도로에서 25톤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시외버스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46살 송모 씨 등 두 명이 다쳤고 트럭에서 바위가 도로에 떨어져 한때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농협 저온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안에 있던 콩과 양파 등 농산물 2톤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입구에 있던 농산물 상자 근처에서 불길이 처음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관덕 라이온스 클럽 현승철 회장과 회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주식회사 한백프라자 최수정 대표가 30만 원, 제주 사대부고 총동문 용현골프회에서 20만 원, 부현율, 부현선 한배가 11만 1,590원, 쉐보레 제주 선진대리점 직원들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황우지해안 인근 갯바위에서 이 마을 73살 정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선은 가족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근의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저녁 중문 5일시장 주차장에서 중문 불란지 야시장 개장식을 갖고 축하 공연과 선물 증정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중문 불란지 야시장은 식당과 소매점 등 11개 점포가 들어서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행정시 연두 방문에 나섭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는 19일에는 제주시청, 20일에는 서귀포시청을 방문해 농어민과 학생, 주민자치위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지역 주민들과 정책 방향과 실천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갖습니다. 원 지사는 또 행정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특강을 한 뒤 애로사항도 들을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 고교체제 개편과 혁신학교 등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올해 안에 고교체제 개편 최종안을 마련하고 제주형 혁신학교인 다운디 배움학교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아침밥이 있는 등교길 정책과 함께 학생 건강 증진센터, 대학 입학 지원 관제, 4.3 평화 인권 교육을 새롭게 시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주자들이 내일 제주를 방문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당 대표 후보인 문재인, 박주선, 박지원 의원과 최고위원 후보인 오영식, 유승희, 전병헌 의원이 내일 도당 단배식에 참석한 뒤 당원들과 합동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다음 달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